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가 사대교회.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자리가 터키에는 사대교회 자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회 이름을 보면서 교회가 어떤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대란 단어는 남은 자란 말입니다. 남은 자. 그런데 이 사대교회에 예수님은 야단치십니다. 살았지만 죽은 교회라고. 살았지만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아주 강한 야단을 치십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가 겉모습은 살아있지만 안으로는 죽은 교회일까요? 그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 대신에 그 교회 창립하신 목사님이 어떤 분이라고,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지으셨다고, 교회에 어떤 전통이 있다고, 어떤 아름다운 사역을 했다고, 이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많은 자랑을 하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는 어떤 교단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 교회의 머리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분을 마음껏 뽐내는 교회가 없진 않지만 드물 때가 많습니다. 즉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겉모습은 살아있지만 안에는 죽은 생명이 없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는 개개인으로 교회인데 개개인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지 죽지 않고 살아서 움직일까요? 때로는 우리도 역시 직분이 있든 직분이 없든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들을 살리신 예수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그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예수님으로만 기뻐하고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대신 다른 걸 자랑하고 다른 걸 집중하고 다른 걸 마음껏 얘기할 때가 많아요. 겉모습은 살아있어 보이나 그들 안에는 생명이 안 보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교회가 너무나 많고 무기력한 공동체가 많고 또 무기력한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좀비 크리스찬들,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좀비 교회들이 많은 그것이 바로 사대교회였었고 그 사대교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아있는 자들에게 깨어나라고, 깨어나서 회개하라고, 깨어나서 회개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기뻐하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이시며 여러분의 행복이십니까? 아니라면 어쩌면 여러분도 겉모습은 살아있지만 안으로는 생명이 없는 그런 좀비 크리스찬이 아닐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깨어나서 회개하고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을까요?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죄송합니다. 만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안 보인다면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이 오직 예수가 아니면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항복하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을 가득 체험받아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생명력을 발휘하는 그런 참 살아있는 크리스찬들,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부터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잡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님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